현대사회의 워킹맘, 워킹데드. 일과 육아 사이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아침에 수업이 시작하면 깨워줄 수도 없고, 그리고 잘 받는지도 모르겠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불안해요. 애가 혼자 있어야 되니까 방치되는 게 좀 많잖아요. 맞벌이 부부에게는 혼자 있을 자녀들의 걱정만 한가득입니다. 그런데 이 워킹맘은 자녀 돌봄에 걱정이 없다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저는 걱정이 없어요. 저는 서울 중구에 살고 있거든요. 중구에 사는데 왜 걱정이 없을까요? 서울 중구에는 중구형 돌봄이 있어서 아이를 저녁 8시까지 무료로 맡기고 제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서둘러 서울 중구를 찾아가 봤습니다. 대체 어떤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중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인데요. 이곳에서 중구형 초등 돌봄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 돌봄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집니다. 늦은 밤에도 수업을 하는 학생들. 하지만 아이들은 즐겁습니다. 만드는 것도 재밌고 재밌는 책도 많고 그래서 재밌어요. 아이들이 여기 학교 끝나고 나서 여기 돌봄에 와갖고 저녁 8시까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더 계시네요. 이분도 선생님이신가요? 1교실 2교사 체제로서 한 번 있을 때는 귀가지도 나가면 교실이 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할 때 카드를 찍으면 부모님에게 학교 알림이 전송됩니다. 중구는 짧은 시간 운영하는 반쪽짜리 돌봄에서 벗어나 모두가 만족할 초등 돌봄을 보여줍니다. 교내의 또 다른 교실을 보니 이번에도 저학년반이네요. 혹시 저학년만 돌봐주는 걸까요? 고학년들은 바로 이곳, 청소년 센터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수업이 한창이네요. 수업을 듣는 자세부터 고학년의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학교 안에서는 저학년이 위주로 이용을 하고 있으면 저희 센터는 3학년 이상의 고학년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방과 후 학교나 학원을 다녀온 후에도 돌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 재미있어요.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간식이랑 밥이 속식이랑 너무 많이 먹어서 좋아요. 이곳에서는 간식과 저녁 식사까지 무료로 제공되는데요. 아이들의 끼니를 걱정하는 맞벌이 부모님들도 또 아이들도 가장 만족해하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학교 안 시설들을 활용하는 것이 무척 중요했습니다.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구청이 100% 지원해 나가는 완전 무상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실현하는 것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돌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서 문화, 예술, 체육, 창의, 과학 등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가장 적은 인원이 신청하더라도 책임지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거고요. 교내에서 방과 후 학교 기타 수업이 이뤄지고 있네요. 방과 후 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6개예요? 몇 학년이에요? 3학년. 지금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학원에. 5학년이 4명 있고요. 3학년 학생이 1명, 총 5명이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인기가 없어 수강하는 인원이 적어도 폐강되지 않고 원하는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드도 배우면서 제가 좋아하는 기타도 배울 수 있게 됐어요. 멀리 있는 친구들이랑 학원에 다니면 좀 만나기가 어려운데 같이 학교에서 들으니까 만나기가 쉬워서 좋은 것 같아요. 어느새 저녁 8시, 아이들은 퇴근하는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 봐서 엄마 기다려요. 가자, 2번 가서 카드 찍고. 네, 지금 전화 하셨어요. 오셨다고. 안녕하세요. 잘 가. 재밌었어? 응.
학교 안에 돌봄이 8시까지 하니까 아이도 즐거워하고 저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